네, 안녕하세요. 네, 색소폰 연주자 김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색소폰이 인구가 참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색소폰 연주자 중한 사람으로서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밴드부에 들어갔을 때 악기를 고르라고 했을 때 이제 친구들은 뭐 트럼펫도 고르고 뭐 다른 악기를 타고 드럼도 고르고 그러는데 저는 색소폰을 선택했는데 그 수많은 악기 중에서 이 색소폰을 선택한 것을 정말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다른 악기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아마 저는 지금쯤 엉뚱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업과 관련해서요. 자, 여러분들이 이 색소폰을 처음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접하셨든 관계없이 아마 틀림없이 몇달 뒤에 또는 뭐한몇년 뒤에는 멋지게 연주하는 본인의 모습을 아마 상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지금 어떻습니까? 원하는 만큼 실력이 향상이 되어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아주 많은 수천 단위, 수천 명 단위 색소폰 레슨을 해봤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해 본 그런 경험을 기초로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아마도 아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뭐 길이는 연장 저 뭡니까? 시작한 지는 오래됐어도 뭐 그냥 그대로예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또 실제 그런 분들 그리고 말은 안 해도 제가 연주를 들어보면 실제 색소폰을 잡은 그 기간에 비해서는 너무나 미흡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 비디오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지 모르겠어요. 답보 상태. 그러면 색소폰은 발전시키기 어려운 악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걸어야 되는데 자꾸 곁길로 걸으니까 실력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만 있는 현상 같아요. 그 저기가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악기는 다 좋아요. 뭐 셀마 뭐 몇백만 원짜리 뭐 1, 2천만 원짜리 그런데 악기가 좋으면 정말 색소폰 실력이 향상되고 또 소리가 좋아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소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악기 자체는 그 악기의 최상의 퀄리티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연주해야 그 악기 본연의 그 사운드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퀄리티는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악기만 바꾼다고 해서 실력 느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그런 것을 보면. 악기에 지나치게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면 실력이 늘까요?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것도 아닙니다. 네,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력 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연습. 그럼 색소폰을 잘 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떤 악기든 다 마찬가지고 아주 기초적이고 원론적이에요. 처음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법. 제가 이전에 강의를 올린 법이 있어요. 올린 게 있으니까 이 강의 말미 이 영상 말미에 그 좋은 지도자 만나는 법그 영상 찾는 아이콘을 띄울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좋은 지도자란 어떤 좋은 지도자입니까? 이미 과거에 영상을 올렸지만은 색소폰 연주를 잘하면 좋은 지도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나야 돼요. 가르치는 기술은 무엇에서 우러나오느냐? 이것도 두 가지예요. 풍부한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 가르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 이두 가지가 갖추어진 교사가 진짜 참다운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연습도 아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실용적인, 과학적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기간에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좋은 지도자하고
이제 1대1 매칭이 되는 거겠죠.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와 과학적인 연습. 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갖춰질 때 나의 실력은 급성장한다. 물론 연습을 안 하면 안 되죠. 연습은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과학적인 연습 방법이 있는데 뭐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한다. 뭐 이래 바빠, 저래 바빠, 이 핑계 저 핑계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명심해 두시고 과연 나는 지금까지 어떤 색소폰 이 길을 걸어왔나, 내가 과연 정말 멋진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데로 노력을 해왔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김기주가 김기주 보고 좋은 선생님 그러면 저는 뭐 자화자찬하는 거 싫어하는데, 아무튼 제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상 레슨을 하는 방법을 이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막연해서 그냥 화상으로 좀 레슨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 번 제가 전화 받았는데, 네, 그냥 구상 중입니다. 구상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막연하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상 레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직접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학습하는 게 제일 빠른 발전을 이룩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화상 레슨은 먼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되겠죠. 먼저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 스마트폰도 되는데 너무 화면이 작아서 안 돼요.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데스크탑.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화상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줌, Z-O-O-M, Z-O-O-M. 뭐 알파벳 우리 학교 다닐 때 Z라 그랬잖아요. Z-O-O-N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세요. 컴퓨터용을. 모르면 젊은 사람한테 좀 부탁해달라고 하세요. 그냥 깔기만 하면 돼요. 또 카톡을 깔아놓으세요. 둘 중에 하나로 이 접속이 원하는 걸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접속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 마이크가 있어야 돼요. 마이크 스피커는 아주 저렴해요. 요즘 이 고음질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커뮤니케이션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마이크 뭐 한 뭐 만 원이면 사고 스피커도 한 1, 2만 원이면 사요. 네, 스피커로 들으면서 저하고 같이 이뤄야 되겠죠. 옆에 프린터가 있으면 더 좋아요. 제가 악보를 화상 중에 바로 보내주면 바로 인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뭡니까? 요건이 갖춰주면은 이제 저하고 1대1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 길만 같이 함께 걸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몇 달 만에 달라지는 본인의 모습을 보고 아마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요, 또 애드립 기교 강의, 좀 더 심화하면서도 좀 멋지게 여러분들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죠? 여기로 1대1 화상에 대해서 안내자료 보내주세요. 또 애드립 기교 강의에 대해서 안내자료 보내주세요 하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해둔 게 있거든요. 바로 보내드리면 되니까요. 그 내용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그러니까 1대1 화상 레슨 그리고 인터넷 애드립 기교 강의 제가 아주 자신 있게 권장하는 겁니다. 그냥 뭐 속된 말로 정말 막말로 돈만 먹고 꿀떡 먹고 뭐 별 볼일 없는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이 워낙 참 안 좋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좀 양심이 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게 얼렁뚱땅하면서 돈 버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물론 뭐 저가 아니더라도 좋은 선생, 과학적인 연습 두 가지를 여러분의 지역에서 잘 만나셔가지고 한번 실력을 향상을 시켜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기왕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몇 달 동안 막 올인해서 아주 실력 향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가 한번 돼보세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기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꼭 색소폰 실력 향상을 이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